자, 좀 아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핸드폰이 갑자기 끊어졌어요. 자, 지금 바가지를 우산 삼아가지고. 자, 이제 여기 창의적인 또, 예, 출입문을 만들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. 이제 비가 이렇게 해가지고 유바라고 하는 그 판넬 소재인데, 이걸로 이렇게 위 바깥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치고, 네, 안쪽에서도 또 미심 찍어서 이렇게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, 네, 필름지를 이렇게 대가지고 좀 이제 들어올 때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, 어쨌든 비가 들이치는 거를 최대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좀 뭔가 안전한 아늑한 느낌의 이제 현관이 딱 된 것 같습니다. 아, 물론 이제 뭐 제대로 하려면 여기 딱 맞고 이렇게 하면 더 좋긴 좋은데, 그렇게 하기가 좀 여의치는 않고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을 켜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이쪽은 이제 불을 켰는 상태인데, 그 비가 들이닥치, 그러니까 빛도 이쪽에서 반사가 돼서 보여서 좋고, 그리고 또 이렇게 이게 발이라고 하죠, 파리발.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이 발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이렇게 아늑하고 안전한 어떤 그런 느낌을 주었습니다. 네. 근데 열고 닫을 때가 좀 불편하긴 해요. 들어올 때. 나갈 때는 이렇게 밀어지는 게 밀고 나가면 되는데, 들어올 때는 잡고 들어 올려야 돼. 네. 왜냐면 여기가 걸려가지고, 이렇게 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, 나중에 뭐 여기 가위로 잘라가지고 좀 좁히면 모를까. 네. 좀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긴 있습니다. 뭐 언젠가 또 이것도 개선이 될 것 같아요. 네.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좀 편안한, 여기 하나도 안 젖잖아요. 이렇게 비가 들이닥치지 않으니까. 오늘 비가 세차게 아주 장마비처럼 이게 많이 오고 있는데, 아주 테스트하기 아주 딱 좋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. 아, 또 우산을 안 가져와가지고 또. 자, 또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. 자, 밖으로 나가서도 저기 위에 유발을 이렇게 댔어요. 위쪽에 지붕 쪽 보시면은, 네, 그래서 이제 발이 이렇게 잡고 있는데, 보기엔 좀 엉성해 보이긴 해도 아늑합니다. 네, 만족스럽고요. 옆에서도 이렇게 봐도, 네, 이렇게 어쨌든 농막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비에 안 맞는 신발을 신을 때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게 있어야 됩니다. 아, 문 열고 닫을 때마다 다 젖고 막 비 막 부르면은, 네? 불편해서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? 자, 비 정말 많이 옵니다. 어우, 전 물만 보면 아까워요. 그래서 물에 뭐 한이 맺혔나? 왜냐면 제가 이 농막을 이렇게 신고하고 이 상수도 이런 걸 다 하게 된 계기가 가설 건축물 수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국은 한 거거든요. 농막에서는 이제 아시다시피 전기를 끌어올려면은 가설 건축물이 있어야 돼요. 저기 없으면은 저게 안 됩니다. 네. 자, 어우,